좀 새로운 저를 다시 찾고 싶어요. 엄마와 아내이기 이전에 여자로 돌아가 자신을 찾고 싶었던 부천 때까지 그녀들의 놀라운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많이 빠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과연 그 결과는? 불산대 62.2kg! 내장 지방에 임신을 힘들게 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온몸이 팔팔하던 그녀가 단 7주 만에 15kg을 감량했습니다. 대박! 두근 반, 세근 반 가슴을 조이며 체중계에 오른 부천댁의 체중은 58.5kg! 자신감 완전히 상실한 몸매를 단 7주 만에 자신감 충만해질 몸무게로 되돌려놓은 부천댁 무려 10kg 감량 성공입니다. 체질과 환경이 달랐던 그녀들 근육량은 올리고 지방량은 낮춘 건강 다이어트 모두 대성공! 근육량이 많이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홀가분해요. 근데 진짜 시원섭섭도였죠? 아직은 진짜 실감 안 나요. 네. 이 숫자가 제 몸무게 숫자 같지도 않아요, 사실. 목표를 크게 잡아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 잘해주셔서 저는 이것도 너무 만족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같이 고생했는데 그래, 같이 자기 집중해주세요. 오늘 다이어트 성공하신 두 분께 드리는 진짜? 네. 뭐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같이? 아 진짜요? 변신? 맞아요. 사진 남겨야 돼요. 7주 전 첫 만남. 그러면 살을 빼시면 네. 뭐 하고 싶어요? 살 빼면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랑이가 아기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예쁘게 빠지면은 엄마랑 같이 예쁜 화보 촬영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네. 그럼 좀 예쁜 옷 입고 뭐 화보 같은 거 찍는 거? 좀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사진이나 뭐 그런 걸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들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 그 어느 날보다 멋진 하루가 될 텐데요. 공주님으로 만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엄마가 연예인 같다 했는데 연예인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되게 신랑 불러야 되겠다. 오늘 쌍꺼풀 터트려 봐야지. 여자의 변신은 무죄! 화보 속 주인공이 될 그녀들! 살 뺐다고 쇼핑부터 하는 거예요. 사야죠. 일단은 생각만 해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88 밑으로는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딱 사야지 또 유지해요. 사실 사이즈 개념이 없어. 뭐 5, 6, 6, 뭐 7, 7 말하시는데 전혀 그냥 이게 내 옷에 내 옷인가 싶기도 하고 내 몸에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와 민소매 도장. 아 진짜요? 5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88 99 사이즈 밑으로 좀 한 번도 없었어요. 88 사이즈만 고수해야 했던 그녀들에게 일어난 두 달의 기적 정말 놀라운데요. 변신의 완성은 얼굴. 전체적으로 앱돼 보이면서 어려 보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메이크업을 도와드릴게요. 이제 모든 변신은 끝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몰라보게 변신한 그녀들. 오늘 그녀들의 변신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도전자 가족. 주인공들보다 더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나는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 늘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하고 헤어 하고 뭐 다 했으니까 지금 완전 기대되죠.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이뻤었고 지금도 이쁜데 이제 결혼하기 전의 모습으로 더 돌아갔으면 좋겠고 간만에 이제 보는 거니까 지금 상당히 뭐 말로는 많이 빠졌다고 최대 들었는데 최대 수혜자시죠?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맞짱 다이어트 도전기를 통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부천댁 심영화씨 콜라병 몸매로 거듭난 울산댁 권애진씨 변신 성공입니다.
뭐야? 세상 다 하셨어요?